도솔함은 달마산의 가장 정상부에서 구름이라도 낀 날이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가 이곳 도솔함 근처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 주차장이 있고요. 아, 도솔함 주차장에 지금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가 도솔함 주차장이에요. 도솔함은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도솔함인가 봐요. 도솔봉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 도솔봉인데 412m까지 쭉 해가지고 도솔함, 여기 도솔함 주차장에서 800m 아래로 내려가네. 한번 내려가 볼게. 아, 800마리 800m지 한참 가야 됩니다. 아, 멋집니다. 도솔함 가는 길에 펼쳐지는 바위들 모습 보세요. 달마산에 도솔함을 가면서 맞이하는 기암괴석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달마산에 도솔봉 가면서 맞이하는 기암괴석의 모습 정말 멋있죠? 저 아래로 펼쳐져 있는 기암의 모습을 도솔함을 오르다가 이렇게 멋진 바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달마산의 바위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아, 장관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멋진 바위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달마산의 도솔함 가는 길에 이렇게 진달래들이 쭉 피어 있고 이미 많은 진달래가 졌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멋집니다. 도솔함 가다가 중간에 기암괴석이 올라서 건너편에 있는 멋진 바위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방금 전에 올랐던 바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도솔함까지 가는 길이 목표입니다. 저 앞에 멋진 기암괴석을 보고 도솔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암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것이 능선을 타고 쭉 이어져서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진짜 멋집니다. 이게 달마산입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신비로운 예술 작품입니다. 조각조각이 막 돼 있어요. 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자세히 쳐다보면 아주 잘게 부셔져 있어요. 바위들이 저기도 마찬가지죠. 저기는 막 떨어져 놓은 것 같아. 꽃이 다 피었어요. 여기도. 예, 달마산 정상은 오른쪽으로 쭉 가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저는 이제 달마산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솔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뭔가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벌써 이제 건물이 하나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먼 건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도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솔함 연액은 달마산 도솔함은 통일신라말 함조사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천년의 기도 도량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솔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저 안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도솔함입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솔함의 모습입니다. 역강이 생겼습니다. 저 앞쪽에 도솔함이 있습니다. 도솔함은 달마산의 가장 정상부에서 구름이라도 낀 날이면 마치 구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솔함은 이쪽이고 앞에 도솔함을 싸고 있는 바위들 보세요. 이렇게 쭉 감싸고 있습니다. 도솔함을 감싸고 있고 저 뒤에 저쪽에서 넘어왔죠. 도솔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사집니다. 그런데 좀 다듬어 놨네요. 도솔함을 올라오면서 쭉 바라보는 멋진 기암괴석의 모습 보면서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저기에 최신 건물인 것 같아요. 특별한 거는 적혀 있지는 않는데, 아, 바위 사이에 암자가 있습니다. 도솔함이 여기
도소람에 있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정말 오래되어 보입니다. 바위 사이에 있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새싹이 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법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전함이 하나 있고요. 도소람에서 바라보는 기암괴석의 모습입니다. 정말 달마산의 멋진 신비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도소람까지 이어집니다. 도소람에는 여기에 법당이 하나 있고 저 아래에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래돼 보이는 한그루의 나무가 있고 뒤에는 우뚝 솟은 바위가 도소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